화물 운송 자격 시험 원서 접수 대죠. 운전 적성 정비 검사 적합 판정 받으셨습니까? 네? 적 뭐요? 화물 운송 자격 시험 응시하시려면 운전 적성 정비 검사 먼저 받으셔야 시험 응시 가능하세요. 에? 아우 완전 새 됐다. 택배기사가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몰랐던 것이다. 오늘은 신분증도 잘 챙겼고 접수비 2만 5천 원도 챙겨왔으니 기필코 시험에 합격해서 개그맨이자 택배기사라는 프로 투잡러가 되리라. 운전 적성 정밀 검사 가자. 드디어 그날이다. 김태원. 이 알려주는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신청 방법 고고고. 먼저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방문 접수는 일체 NO.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는 거.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하면 내 주변 검사장을 선택할 수 있고 검사일도 지정해서 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멤버 영원히 리멤버. 시험 본 사람 대박 맞네. 대박. 이 사람들이 다 내 경쟁자? 아니 미래의 동료들? 그런데 다들 뭐 때문에 택배기사가 되려고 하는 걸까? 나는 수입이 일정치 못한 생계불안 개그맨 밥들. 열심히 발로 뛰면 고정적으로 몇백씩 팍팍 꽂히는 통장 소리는 기본이고, 항상 기분 좋은 선물을 배달해주신 택배기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시원한 콜라 드시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시길. 오빠 물론 원샷이겠죠? 와 감동이 몰려온다. 야, 내가 이 맛의 택배기사라니. 아 좋다.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시원하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컴온!